그래서 지원아 스플레이트죠. 술 좋아하시죠? 예. 오케이. 스플릿. 나누다 쪽에다 스플릿. 스플릿. 오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죠, T. 카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시는 차 T. 티. 오케이. 준비하면 되겠네. something이죠. something 이제 다쓸줄 아시죠? 예. some 하고 thing 붙여서 쓰세요. something 어떤 것. 뭐 비슷한 뜻으로는 그렇죠. anything도 있는데요. 어떨 뭐 둘이 뜻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떨 때 something 쓰고 어떨 때 anything 쓰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되겠고요. 소리는 something.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지원이 됐어. 컵 of 티 하면 되겠죠. 차한 잔, 아, 컵 of 티. 뭐 이렇게 생겼고요. 소리는 A cup of tea.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다 같이 너 영화 보러 갈래?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안 되겠죠. Would you like to go to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s? movies? 오케이. 승빈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오케이. 어떤 것을 말하다가 say something이니까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Would you like to say something?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너는 나눠서 계산하고 싶니? Would you like to split the bill? 안 되겠죠. Would you like to split the bill? Would you like to split the bill? 오케이. 뭐 컵은 컵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차 한잔 하실래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차는 너는 원하니까 뭐 이거를 우리말로는 차 한잔 하실래요?지만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 보면. 너는 뭐 하니? 너는 원하니? 무엇을 원하니? 차한 잔, 뭐 하는 것? 마시는 것. 요거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마시다를 써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원하니? Would 그쵸, 넌 원하니까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그 다음에 차한잔 마시다는 drink a cup of tea. 오케이. 그러면 마시다를 마시는 것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좀 써주는 거죠. 오케이. 얘를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차한잔 마시고 싶니?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tea? 요 drink 스펠링 틀린지 모르겠는데요.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묻는 말이니까 끝에는 꼭뭐 해야 되겠어요? 표현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Would you like to drink a cup of tea? 그쵸. 그 다음에 영화 보러 가다가 아까 뭐였더라? Go to the movies. 그럼 뭐, watch your movie 해도 되겠고요.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이러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승민이구나. 그렇죠. 너 나랑 같이 가고 싶니?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오케이. 계산서가 뭐였더라? bill. 그러면 나눠서 계산하다. split the bill.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민이구나. 뭐좀 먹을래? 그렇죠. 먹다란 말을 넣어야 되겠죠. 뭐좀 드시고 싶으십니까?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계속 예 패턴 영어 잘 됐네요. 그쵸. 그다음에 동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부터 시작해 보자. Fall 그렇죠. 다 같이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예, 안 들려줘. Fall is the time to plan for flowers. 예, 그다음에 승빈이
Sydney 하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에 심다가 뭐예요? 심다. 그렇죠. Plant죠. Plant. 근데 이렇게 생긴 단어도 있긴 있어. 이건 어떻게 읽고? Plain. Plain. Plain은 무슨 뜻이에요? Plain. 심다야? Plain도? 그럼 비행기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Plant는 심다. 비행기는 Plain.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배웠어 우리. 얘는 어떻게 읽고? Plan 뜻은 계획하다, 계획가 계획 또는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심다 plant 계획 plan 비행기 plane 헷갈리지 마시고요. 다시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Fall is the time to plant some bulbs.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같이 해볼까요? 잠깐만 여기 하기 전에 오케이, 겨울이 올 것이다야 겨울이 올 것이다도 해보고 겨울이 올 것이 겨울이 온다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중이다 겨울이 왔었다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딱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어떤 일이 생기는 시점. 어떤 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승민이한테 아침에 뭐 먹었는지 물어보면 그게 언제 한 일에 대한 질문인지. 아침에. 아침은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과거죠, 그쵸? 그쵸? 그럼 너는 아침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아침 먹는다, 그랬어요. 아침 먹는 중이다, 그래요. 아침 먹었다, 그래요. 아침 먹었다. 그렇죠. 먹었다, 그러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어 수업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 수업 할 것이다, 그래요. 영어 수업 한다, 그래요. 하는 중이다, 그래요. 했었다, 그래요. 하는 중이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좀 이따 집에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너 떡볶이 사 먹으러 갈 것이니? 라고 묻겠어요. 떡볶이 사 먹으러 간다? 아 가니? 라고 묻겠어요. 떡볶이 사 먹으러 가는 중이니? 라고 묻겠어요. 떡볶이 사 먹으러 갔었다? 라고 묻겠어요. 갈 것이다. 그렇죠. 갈 것이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래라고 해요. 미래. 그렇죠? future라고 배웠죠? future. future에 할 일.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겠죠. 현재.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이런 걸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행이 뭔지 알잖아. 뭐 하고 있는 걸 진행 중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행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왔었다는 과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들은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 먼저 올 것이다부터. 겨울이 올 것이다. 겨울이 올 것이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Winter. 그렇죠. Will come 이렇게 얘기하죠.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겨울이 온다는 Winter. Winter are, winter is. 오케이. 여기는 오다 라는 말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누가, 겨울이, 뭐 한다, 온다. 그렇죠. Winter come. 그렇죠. 근데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더라. 언제라 그랬죠. 하다 시를 그냥 쓰는 경우에는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죠? 오케이. Winter,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it come이야, it comes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여기다 s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안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늘 어떨 때 안 써요, 선생님? 네가 온다 해볼까요? 네가 온다. 네가 온다. 너가 뭐죠? you죠. 그럼 오다 come. 그럼 네가 온다는 뭐야 그냥 you come. 여기다가 s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다 S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죠. 왜? 여기에 he나 she나 it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 S를 쓰는 거죠. 그쵸? winter는 it이니까 it come이야, it comes야. it comes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이거 어떻게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오케이. will은 언제 일을 얘기할 때 쓴다. 미래 뭐뭐 할 것이다죠.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겨울이 옵니다. winter comes. 그럼 겨울이 오는 중이다 보자. 겨울이 오는 중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winter. 그렇죠. winter is coming. 이렇게 하면 되죠. coming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아니죠. 오는 중인. 오는 중인. 무슨 시대 딱 그랬어요, 옛날. 그렇죠. 어떤이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is, am, are, is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오는 중이다 해볼까요? 너는 오는 중이다는 뭐겠어요? are you coming 하면 돼요. 이건 너 오는 중인데. 그렇죠. You are coming 해야 되는 거죠. 너는 오고 있는 중이다. You are coming.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한번 설명해 줬어요. 됐습니까? 그다음 겨울이 왔었다 이렇게 그래. 겨울이 왔었다. 겨울이 왔었다. Winter cam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번엔 조금 다른 하다시 가지고 오고, 다른 하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놀아볼게요, 이번엔. 계획하다. 제가 먼저 이거 가지고 과거에 나는 뭐 했었다? 계획. 그렇죠. 계획했었다. 이렇게 되게 할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과거죠. 그렇죠? 그다음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진행형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계획한다. 이건 뭐라는 줄? 아, 이상하게 했는데? 계획한다. 이러면 뭐다? 어우, 이제 안 해요. 현재죠. 그럼 뭐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미래. 어떻게 하면 한글로 뭐라 쓴대? 그렇죠. 나는 계획할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왜 이래? 지멋대로 막 움직인다. 잠깐만요. 정신이 나갔나 봐. 야야야야. 뭐좀 이상한데? 나 이거 뺐다 꺼내야겠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바쁘다고. 정신 나갔나 봐. 미래형은 뭐라고요? 그렇죠. 계획할 것이다. 이거는 보고 미래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좀 보기 좋게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 만들어 보겠어요. 자, 그러면 계획하다가 먼저 여기 한번 써볼까? 계획하다가 뭐였죠? 뭐뭇을 위해서 계획하다고 그냥 계획하다는 플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계획했었다 하고 싶은 뭐라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돼요. I planned. 됐습니까? 나는 계획했었다. I planned. 이 말은 planned가 플랜의 뭐란 얘기예요? 과거형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ed를 붙이면 돼. 일반적으로 하다시에 ed가 붙어 있으면 과거형이 됩니다. 근데 com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게 다르게 하는 거고는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들 하면 돼요. 됐습니까? 벌써부터 뭐 이렇게 복잡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게 과거형이다. 그러면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는 어떻게 될까요? I am plann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I am planning.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는 계획한다라는 현재는? I plan.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제일 간단하죠? 그렇죠? 누가 뭐 한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형은. 됐습니까? 그다음 나는 계획할 것이다는 어떻게 해야죠? will. 그렇죠? I will plan.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됐습니까? 얘를 보고 도움시라 그래요, 도움시. 하다시를 도와줍니다. 됐습니까? 갈 것이다는 뭘까요? 그럼 갈 것이다. I will go. 나는 먹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뭐할 거냐? 그는 계획했었다 해볼 거야. 그는. 그렇습니까? 그는 계획했었다. 똑같죠? He plann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계획했었어요. He planned. 그러면 그는 계획하는 중이다. 응? He planning. 그는 계획하는 중인. 그렇죠. 그는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planning.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그는 계획한다. 그렇죠. 알겠습니까? 현재형은 간단한 대신에 앞에 있는 녀석, 하다시 앞에 누가라는, 이거 우리 땅콩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죠, 땅콩. 누가 뭐 한다는 중에서 그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he나 she나 is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he나 she나 is 있으면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바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해요. 그다음 그는 계획할 것이라는 걸까요? 그는 계획할 유예 플랜. 그렇죠. 동시가 있으면 생각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져요. 있습니까? 이건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얘만 뭐 하면 되겠다? 얘만 조심하면 되겠다. 나머지 원리는 똑같죠. 여기에는 왜 am이고 여기는 왜 is인지 알죠? He is예요. He am이에요. He are예요. 당연히 he is다. I is야. I are야. I am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am이고 여기 is죠.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는 겨울이 왔었다고 얘기해요. 온다 그래요. 오는 중이래요. 올 것이래요. 그렇죠. 오는 중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진행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다. come. 오는 중인. coming. 오는 중이다. be coming. 됐습니까? be는 그때그때마다 모습을 막 바꾸죠. 그런 얘기 한적 있죠? be는 I 만나면 뭐 돼요? B는 I를 만나면 뭐로 바뀌어요? I am 되죠? 맞습니까? U를 만나면 뭐 돼요? B, 그렇죠? U, R 되죠? He나 she나 it 만나면 he is, she is, it is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M, R, is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거 봐. 그럼 winter는 암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winter am coming이야, winter are coming이야, winter is coming이야. Winter is coming. 됐습니까? 다 같이 but winter is coming. But winter is coming. 그러고 나서 또 누가 뭐 했대요? 렉스가 말할 것이래요, 말한다래요, 말하는 중이라요, 말했었다래요. 그렇죠? 언제 한 행동이야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렉스 is saying이야, Rex will say야, Rex said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영어에는 하다시 부분을 쓸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것을 언제 하는 행동인지. 저이 말을 하던 시점에, Rex가 이 말을 하던 시점에 겨울은 오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이걸 책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Rex가 이 말을 했던 건 언제 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뭐, 이건 뭐, 아까 했던 거고요.
자, 계속해서 가을은 흙파을 때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죠? 지민이구나. 그렇죠. 다 같이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Fall is the time to dig in the dirt. 오케이. 그다음에 다 같이 Future flowers. 됐습니까? 이제 future는 잘 알죠? 오케이. 아까 했고요. 한번더 해볼까요?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그렇죠. But winter is coming, Rex said.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겨울은 눈과 추위와 함께 올 것이다래요. 그렇습니까? 언제 할 일이죠? 그렇죠. 미래에 할 일이죠. 그렇죠? 지민이 꼭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겨울이 올 것이다. Winter will come. 어떻게? 그렇죠. 뭐뭐와 함께는 wish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니까 will comes야, will come이야. 그렇죠. 오케이. 겨울이 올 것입니다. Winter will come. 어떻게? With snow and cold. Winter will come with snow and cold. 그다음에 승빈이 해보자. 가을은 바쁘에서 바빠질 때다. 그렇죠. 선생님 왜 이렇게 했는지 알죠?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빼면 be busy 하든지 get busy 해야 되겠죠. 바쁜, busy, 바쁘다. Be busy 또는 get busy 둘다 돼요. 둘다 하다시 되는 거죠. 그럼 바빠지기 위한 to get busy. 바빠지기 위한 때 time to get busy. 그러니까 다 같이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Fall is the time to get busy outside.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는 어떻게 할수 있겠니죠? 어떻게 너는 할수 있겠니? 어떻게가 뭐죠? 어떻게가 뭐죠? How. 그렇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할수 있겠니? How can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패턴 같다, 그치? 오케이. How can you 뒤에 하다시 너는 어떻게 할수 있겠니가 막대죠. 어떻게 갈수 있겠니? How can you go?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니?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그렇죠. 다 같이.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언제? In the fall. 그렇죠. How can you prepare for spring flowers in the fa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이 어제 새로 내준 게 하나 있었지요? 오케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 추가 어휘. 어렵긴 어렵더라. 솔직하게 얘기해. 어려울 텐데.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막 한글 보여주고 막 영어로 말하고 막 이래야 된다 그랬죠? 아니죠. 그렇죠. 영어를 읽고 뜻을 말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했어? 대단한데. 이렇게.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읽고 뒤집어 주세요. 승빈이부터 시작해 볼까? Sentence, following sentences. Following sentences. 그렇죠. Following sentences. 오케이. Following, 이어지는 sentences. 무엇들? 문장들. 다음 문장들 이 뜻이죠.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Following sentences. Following sentences. Following자, 이거 sentences. 분명히, 이거는, 이거 가지고 단어 시험은 안 칩니다. 이거 왜 하느냐? 추가 어휘는 왜 하느냐? 이거, 얘들이 들어있는 시험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곧. 알겠습니까? 그럼 그 시험 문제를 풀려면, 얘들의 뜻, 읽고 뜻을 알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한글 보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해놓고 말해라. 이거 시키는 거 아니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반대쪽 하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분명히 적어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추가 어휘. 단어 의미 제시 두 가지로 하는데, 예문 제시 모드로는 세번 정도 그냥 읽어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읽기 연습하려고. 그 다음에 영어 읽어주는 것도 잘 읽고라고 썼네. 잘 뭐하고? 듣고,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 낼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읽고 뜻 말할 수 있도록 익히 막습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들 한글은 다 뗐잖아요. 그렇죠? 뜻 보고 영어 말하긴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한글 보고 영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읽으세요. 한글 뗀 친구들. 됐습니다. 오케이. 앞으로 추가 오일은 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llowing sentences 뒤집어 주셨고요. Following sentences. 좀 이따 한번 다시 뒤집어 볼 거야, 이 상태에서.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지원이, 어디 뒤집을래? Tell. 그렇죠. Tell. 말하다. 알고 있죠? Tell. 오케이. 또. Pick. 꺾다. Pick. 됐습니까? Pick. Pick. 어, 또.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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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대게죠, 대게. 됐습니까? 그 먹는 대게 아니야. 됐습니까? Mostly. 자, mostly는 그러면 mostly 같은 단어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는 게 좋아요. Mostly는 이렇게 써요. It is mostly cloudy today. It is mostly cloudy today. 뭔 소리예요? 되게 암무가 많은 cloudy인데? 되게 구름이 그렇죠. 주로 구름이 끼어있는 날씨입니다. It is mostly 그러니까 주로 이런 뜻이야. 주로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어. 아, 누구 잘해? 선생님 잘해지? 아, 했구나. 어. leaves 살다? 어, 살다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leave 뒤집은 카드가 없나요? 오케이 어, rake 어, 뭐죠? 그렇죠 그렇죠 rake 갈퀴죠 갈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뭐라고? rake 해상도가 낮네 rake 갈피 좀 다시 뒤집어 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렇죠 나뭇잎들이죠 나뭇잎들 leaves 됐습니까?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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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없나요? 에헤이 그 다음 feel 그렇죠 feel 느끼다죠 느끼다 feel feel I feel good 하면 I feel good 기분 좋다 됐습니까? 나 기분 좋아. I feel good. 됐습니까? 그럼 learn. 그렇죠. 배우다죠. 배우다.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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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I we learn English. We are learning English.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없나요? 응. 모르겠나요? 응.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그렇죠 혼란스러워하는 뜻은 알고 있네요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confused confused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confused 제가 이거 뭐였더라 following sentences following sentences following sentences 그럼 이거 뭐였더라 tell 그렇죠 tell 다음 이거 뭐였더라 learn learn 예, 그 다음 이건 뭐였더라 feel feel 다음 이건 뭐였더라 leaves leaves 다음 이건 뭐였더라 mostly 뭐라고요 m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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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다음 이건 뭐였더라 pig pig 그 옆에 녀석 뭐야 pig 이게 pig 그래서 갈고리 rake 였죠 rake pig 됐습니다 그 다음 자, 누구 차례지? 아, 지민이 먼저 angry 화난. angry. angry. 그다음 fact. 어, 진실 사실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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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worried. 아, word 이거? 어, word. 지구? 지구는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World World 세계, 세상 지구는 Earth 아, 없나요? 뒤집을 카드가? 폐가 다, 폐가 없습니까? 오케이, 그럼 mean, 의미, 의미하다 됐습니까? 의미하다 mean 뭐 못된 못된이라도 mean
mean 의미하다 뜻하다 또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어?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오케이 또 그렇죠 튤 자 지원아 저기 있다 튤립 하고 있다 튤립 튤립은 당연히 튤립이죠 뭐 읽을 줄만 하면 뜻도 알 것 같아요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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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뭐가 되다 become be 문장이죠 문장 문장 sentence 됐습니까 이 친구가 sentence 뭐야 이 친구가 문장이라 나옵니다. 뒤집어놓은 애들 다시 뒤집어놓고 오케이 됐습니까? 문장 sentence 됐습니까? sentence 오케이 그 다음 아 했구나 근데 생각나기랑 말랑한다 어. word 단어죠 word 단어도 단어 됐습니까? 그렇죠 단어 word 됐습니까? 단어가 word였어요 word word 오케이 그 다음 아 지민이구나 아 그렇죠 걱정하고 있는 worried 걱정하는 worried worried I'm worried 난 걱정이 돼 I'm worried 걱정하는 다음 should be should be should be 이거는 패턴형 할 때 should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치 정작 should가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했구나 shall 하고 비슷한 뜻인데 shall we dance? should we dance? 아무도 몰라요 should be? 뭐 할래? would you? will you? should be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should be 됐습니까? You should be a good 뭐, person. 넌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돼. You should be a good person. Should be. 되어야만 돼. 됐습니까? Okay. 넌 착해져야만 돼. You should be nice. You should be kind. Should be.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다시 뒤집어 볼까요? Okay. 의미하다. Mean. Mean. Okay. 그 다음에 화난. Angry. Angry.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The most beautiful. 그 다음에 단어 낱말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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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 정도 상관없어. 그 다음 사실 fact. Fact. 자 사실 fact. Fact.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Should be. 되어야만 한다. Should be. 오케이 화난 angry angry 걱정하는 worried 그다음에 tulip tulip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문장 sentence sentence 오케이 또 뒤집어 볼까요? 누구 차례지? 모르겠다. 지원이부터 해보자. living thing living thing 플레이스 응? 조각 피스 뭐 자, 기억이 안 난다 way 그렇죠 길 방법 way 그러니까 way 길 방법 way way 오케이 그다음 그렇죠 생명체 living th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 아니, 살아있는 thing. 것 living thing living thing living thing living thing 오케이 그다음 아직 생각 중 own its own food 그렇죠 내 음식 자기 자신의 음식 그 녀석의 음식 It's own food. 자기 자신의 음식, 먹을거리. It's own food. It's own food.
I choose its own food. Its own food. Its own food. Yeah. Its own food. Okay, 그다음 그렇죠. Happy sunlight. Sunlight. Happy sunlight. Sunlight. Okay, 그다음 아직도 플레이스랑 씨름하고 있어? 아직 못 이겼어? 그다음 안 이겼고. 비슷했어. Figure out. 잠깐만, figure out. 뭐라고요? Figure out. 이거 벌써 했어.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Can you figure out this problem?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can you? figure out. 정확한 뜻은 풀다. Figure out. 됐습니까? 생각해내다. Figure out. 떠올리다. Figure out. 문제를 해결하다. Figure out. 자, figure out. Can you figure out this 문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Can you figure out this problem? 하면 되겠죠? Can you figure out? Can you figure out? 너 풀 수 있겠니? Can you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Okay, 그렇다면 남아있는 place는 뭐예요? 장소. 그렇죠, 장소죠, 장소. Place. Place. 장소. Place. 뭐 놓다 두다란 뜻도 있어요. 어떤 장소에 놓다. Place. 또는 어떤 장소. Place. Place.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생명체가 뭐였더라? Living thing.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 Living thing. Living thing. 그 녀석 자신의 음식. It's on food. It's on food. 햇빛. Sun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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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내다. Figure out. 오케이. 여러분 피겨 스케이트 할 때 figure. Figure out. 그때 할 때 그 figure가 이 figure야. 됐습니까? Figure out. Figure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길 방법. Way.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신 있나요? 네. 배틀 해볼까? 배틀도 안 되나? 배틀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뭐야? 오케이, 대개 대부분 mostly mostly. 오케이, 셔플 걸까? 아, 셔플 걸지 말자. 그다음에 pick 꺾다 고르다 됐습니까? 꺾다 고르다 pick 됐습니까? 그다음에 rake rake 갈퀴 rake rake 그런 갈퀴로 긁어 모으다 rake 다음 leaves 그렇죠 나뭇잎들 leaves 아 leaves 그다음에 그렇죠 느끼다 feel feel 어떤 기분이 들다 feel people feel tired 뭐야 people feel tired 그렇죠. 사람들은 이거 feel 원래 형태 그대로 썼네. 그렇죠. 그럼 언제 얘기죠? 그렇죠.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If they don't sleep, 만약 그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enough 어떻게 충분하게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feel이 들겠어? Tired한 feel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피곤을 느낍니다. People feel tired. 만약 그들이 충분히 잠을 자지 않는다면 If they don't sleep enough Feel Fee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로 시작하는 게 혀를 Learn 그렇죠? Learn 뭐 그렇죠? 배우다죠 Learn 오케이, 내 맘이야 됐습니까? 배우다 Learn. 우리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We learn Chinese. 학교에서 at school. Learn Chinese. 한 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onfused. 뭐야? Conf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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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Confused. 나는 혼란스럽습니다. I'm confused. 오케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explain?
무엇을? That. 다시 한 번 더. Again. 헷갈리니까 한 번 더 explain 해달래요. 설명해달래요. 됐습니까? 저는 헷갈려요. I'm confuse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